역사 권력을 한 번도 바꾸지 못했고,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바보의 꿈, 우리에게 노무현의 꿈은 무엇인가? 더 이상 바보의 꿈이 아니길 바랍니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쳐도 꽃물이 끝까지 맘껏 흐르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들이라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이 오디오 영상은 지난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 6월 8일 성공회대학교 신학과 교수와 학생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 100여 명이 성공회대 체크실에서 우리에게 노무현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것을 정리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특별한 사전 준비 없이 참석자 자유발언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이날 이야기 내용을 공동선 지면에 맞게 정리한 것입니다. 다시는 바보의 꿈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들이 정의롭게 사는 세상을 바라는 뜻으로 2022년 3월 바보의 꿈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다시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노무현을 기리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결점 많은 한 사람이었지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메이게 하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흐르게 하였습니다. 바보였던 한 사람을 떠나보내며 우리도 바보가 되었습니다. 자꾸만 울면서도 스스로 왜 눈물이 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뻥 뚫린 마음들이 모여 그 눈물의 의미를 곰곰이 새겨보고자 합니다. 저 옛날 갈릴리의 여인들과 민중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듯이 그가 꾸었던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을 되살리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기석 신부, 안녕하십니까? 성공회대 신학과 김기석 신부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최루탄으로 우리의 눈물을 뽑아내더니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눈물을 뽑아낸 참으로 나쁜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바보의 꿈이라는 제목을 걸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영실 선생님께서 본 토론회를 가지게 된 취지를 말씀해 주시고 자유롭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최영실, 성공회대 신학과 교수 최영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듣고 KNCC에서 봉하마을에 참배를 갔는데 김기석 신부님이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된 모든 사람들에게 아픔을 토로하는 메일을 보내셨어요. 신학대학원 학생들도 가겠다고 해서 따로 갔다 오고 그 다음날 KNCC에서 기도회를 하고 금요일에 채플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과 죽음에 대한 소감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아와서도 마르지 않는 눈물을 계속 흘리다 성서에 예수께서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생각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형규 목사,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죽지 않았습니다. 어느 대통령보다 더 우리 가슴에 오래 살아있을 것입니다.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는 서울에서 활동할 시절이었으며 부산 등 지방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하기 쉽지 않았어요. 서울조차도 많지 않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었죠. 그럴 때에 노무현이 제가 민주화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이후 서울에서 만났을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종로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해 유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중은 20에서 30명밖에 없었어요. 유세가 마치고 쫓아와서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부탁하기를 목사님, 저 대통령을 하고 싶다. 고 해서 저는 우선 국회의원부터 되라 고 했어요. 몇 번 떨어졌죠. 이후 노무현 의원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 문성근이 저더러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문익환 목사가 돌아가셨으니까 저더러 기독교를 대표해서 움직여 달라고 부탁받은 인연도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TV에서 보면 촌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참 솔직하다는 느낌을 늘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물론 스스로 가고는 했겠지만 적들이 계획적으로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붙였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하느님을 팔아먹는 모든 자들에게 경고하며 때려 부수고 난리를 쳤지요.
아직까지도 한국의 정치는 돈과 권력 그리고 언론 등이 계획적으로 정말 바른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올가미를 뒤집어 씌우죠. 거기에 노무현이 걸려든 거죠. 검찰의 출두에 검찰의 태도를 보고 노무현이가 십자가를 져야만 이 정부로부터 서민들의 삶과 희망을 지킬 수 있겠다. 십자가를 짐으로써 새로운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참다운 운동이 시작될 수 있다. 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수의 삶과 죽음에서 깨달음을 얻은 노무현 대통령의 자기 버림의 행위를 통해서 한국에 새로운 기운이 솟아오르고 새로운 정치, 새로운 문화, 새로운 미래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석 신부, 마치 2000년 전 빈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증언하는 현장에 우리가 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재정 전 장관님도 정상회담을 성사시키셨는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정 전 장관, 올해로 성직 생활을 36년 했고 지난 3월에 사제직을 은퇴했습니다. 지난 제 삶에서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 빌라도로 대표되는 로마의 권력과 유다의 지배층의 힘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폭력입니다. 그 폭력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비참하게, 비열하게 만듭니다. 아주 무서운 세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대김찰청의 중수부가 그 이상의 힘을 행사하고 있어요. 중수부를 없애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중수부에 스스로 간 겁니다. 버틸 수도 있었지만 당당하게 갔습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검찰과 토론회를 가져 김찰의 권력과 대통령의 권력, 양자의 권력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를 논의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으로 스스로 검찰청에 가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겠죠. 예수의 마지막 싸움이 예루살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청와대는 장사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에서처럼 나라 전체를 사고 파는 돈이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동화를 보면 성서에 나오는 갈릴리와 같은 버림받은 시골입니다. 대통령이 태어나고 가 있는 곳, 봉화가 살지 않으면 나라가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 유기농법으로 오리농법으로 농사도 지어보는 등 부엉이 바위 밑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자연을 자연답게 살릴 수 있는가였습니다. 농촌에서 살려는 소박한 꿈을 이 정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기고 간 말 중에 미안해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라는 말은 신학적인 말이라 생각합니다. 예수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다시 살려내는 우리의 뜻이지요. 부활신앙, 신학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내려는 신념 속에서 노무현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손님을 맞이하는 방 정면에 신영복 선생님께서 쓰신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글이 있고 방에 앉아서 창밖을 보면 부엉이 바위가 보입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언에도 오래된 생각이라고 하신 말씀이 절대 충동적으로 생각이 아니라 봉화로 내려간 순간부터 예견된 것이 아니었는가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의 몸을 던지 전 국민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생명의 삶을 일깨워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은 갔지만 우리는 보낼 수가 없죠.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 삶 속에 사람 사는 세상을 구현하고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혜영 교수, 저는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죽음으로까지 기키고 싶었던 노무현의 인간적인 진정성입니다. 두 번째는 서민성인 것 같아요. 요즘 우리의 삶이 굉장히 팍팍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많은 서민들이 자신들의 바램과 노무현의 삶과 죽음이 상징하는 가치를 동일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실은 조중동이 장단에 춤췄던 것이지만 물론 저희가 노무현 정부의 한계를 비판하고자 했던 것이 있죠. FTA, 이라크 파병 등이 있지만 옥석을 가리지 않고 조중동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국민적인 놀이로 삼았던 것에 대한 우리들의 미안함 같은 것들이 있던 것 같아요.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이명박 정부의 목을 죄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통치 세력인 이명박 정부가 힘을 못 쓰게 되어 버렸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사실 앞으로 가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포함해서 많은 시민의 촛불에서 표현된 저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죠. 뒤로 가자니 자기 편들이 뒤에서 널 왜 뽑았는데 너 이러고 있냐 이렇게 해서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어떤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의 보수적 통치 세력이 길을 상실해 버린 거죠. 그런데 반대편에 서 있는 저희들을 포함한 개혁진보 세력도 국민에게 대안적인 세력으로 서 있지 못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고민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잘못 풀리면 굉장한 허무와 절망 이런 속에서 권위주의나 파시즘적인 경향성이 재등장할 수도 있는 마치 프랑스 대혁명 이후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에 환호하는 대중의 지향성이라는 굉장히 유동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주 불행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 단계 높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하고 좌절했던 지점에서 한 길을 더 나아가는 희망의 지점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1987년을 넘는 또 다른 어떤 개혁의 고비를 넘어서 대안을 가지려면 몇 가지 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달라진 국민들, 대중들, 민중들이 출연해야 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안에서 세금 폭탄하면 기가 죽던 그런 대중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리와 요구, 인간다운 삶, 부정비리가 없는 세상을 조중동이 온갖 감언이설과 협박, 기만에도 불구하고 요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의식을 갖는 민중, 대중, 국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 단계 높은 과업을 담당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안적 정치 세력을 저는 구상해내야 합니다. 반복적인 민주화 항쟁의 성장 과정을 보면 1970년 대 DJ 나와 IS로 상징되는 새로운 정치적 희망이 분출했을 때 결국 유신체제가 위기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40대의 DJ 나와 IS 같은 새로운 1970년 대적인 새로운 희망, 1960년 대를 뛰어넘는 1970년 대적인 DJ 나와 IS가 출현하지 않는다면 저는 또 다른 위기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달라진 대중과 새로운 정치 세력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균형 감각을 획득하고 대중 속에 서민 속으로 다시 뿌리 내리는 운동들이 다시 만나는 새로운 연합전선이라고 해도 되고 연대성의 어떤 공간일 수도 있고 1987년을 뛰어넘는 새로운 연대전선을 만들어내야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헛되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유춘자 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잃은 슬픔과 분노를 표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가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제에 참석했습니다. 슬픔과 분노를 가슴에 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란 사진 두 장을 간직하려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신문 스크랩 해둔 자료와 같이 남겨두기 위해 상자에 보관하려고 했는데 상자가 없어서 거실 탁자에 사진을 놓고 교회에 갔습니다. 다녀오니 탁자에 두었던 노란 사진이 없어진 거예요. 깜짝 놀랐죠. 누구의 손을 탔을까? 가슴이 두근두근 했어요. 혹시나 싶어서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물었더니 대답이 없었어요. 지피는 데가 있어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갔어요. 쓰레기통을 보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찢겨진 조각을 깊숙이 넣으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선전포고를 하는 거냐고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서 남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싫어하고 욕하고 했거든요. 국민들이 애도를 하고 있는 게 화가 난 건지, 노제에 갔다 온 것을 말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정말 우리 집안의 분단이 민족의 분단이고 세계의 분단이 아닌가, 개인의 일이 곧 공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딸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딸이 창피하니까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슬퍼하고 분노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질 수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출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철벽 같은 세력과 공존하면서 어떻게 내 길을 걸어가고 주어진 일을 할 수 있을까? 십자가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김혜원 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료를 보관해둘 걸 하니 남편이 해놨다며 창고에서 자료를 모아둔 상자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저는 여성신학을 하면서 기독교의 덕목이 사랑인 줄만 알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외쳐야 하는 것이 정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나이를 먹으면서 무엇이 기독교의 표징일까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나 자신의 정직함과 내 이웃의 정직함이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친척 모임에서 뜻밖의 신앙 얘기를 들었어요. 경제 파탄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번에 사람이 살아야 하는 가치를 다시 찾게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희망적인 이야기로 보았어요. 또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어서 국민들이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신학하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하느냐에 대해 통일신학이 생각나요. 우리의 대속성,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이 위로운 열사들, 그분들의 죽음을 이제는 신학적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열어서 그들의 죽음에 대해 아직까지도 영원성, 민족의 영원성을 기리지 않는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시 살아나는가?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5. 양권석 성공회대 총장, 환이 드러나게 한다고 할까요? 우리가 품었던 이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잔인한 현실도 환이 드러나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과 현실은 둘 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둘 사이에는 치열함이 그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한쪽을 완전히 뭉개버려야 한다는 현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만 그 치열한 고통을 지녔다고 할 수도 있죠. 우리가 그저 먹고 사는 짐승이 아닌 모든 생명들이 치열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인간이고 싶은 울부짖음, 또 그 잔인한 현실 앞에서 싸우고 있었지 않았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민은 그분만의 고통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행렬을 제 나름대로 이해해 본다면 그들도 치열하게 살고 그 갈등하는 자신을 환히 드러냈다는 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든 누군가에게 의해 독점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힘있게 싸워야 하는 것이라고 저 자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정호 신부,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신학생 시절까지 합쳐 30년을 넘게 사제 생활을 했는데 통쾌하게 주위를 제끼고 이재정 신부님과 봉하에 갔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역사박물관과 대한문 앞에 서성이면서 성공회에서 물을 나눠주는 것을 했습니다. 못내 아쉬운 것은 이분의 장례를 서둘러 치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사람이 죽어도 의혹이 있거나 의문이 있으면 부검도 하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보내야만 하는 것처럼 뭔가를 저분을 위해 해야 하는 것처럼 서둘러 보내버린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용산 참사도 그렇고 촛불들의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정치를 하면서 그가 남긴 외국인 노동자 분야에서도 그렇고 남겨진 것을 해야 하지 않나. 소위 권력을 가지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아주 못되게 살아가는 삶, 조중동 같이 권력을 부리는 것을 깨뜨려야 하는 게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가진 자들의 횡포를 뽑아내는 게 남은 자들이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에 현수막을 하나 걸었는데 사람이 사는 세상, 남은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남은 자들의 길을 잘 행하고 꿈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한 신부, 2에서 3일 무중력 상태에 빠졌는데 많은 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의미와 각성으로 결인한 인권의 축제로 에너지로 승화되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국민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노 대통령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살려내려면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 것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말씀이 많으신 분인데 막상 가실 때에는 말씀을 축약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절명시를 우리가 완성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창고 출신자가 자기의 삶을 자기 한 사람 잘 살겠다고 하는 삶의 주류가 아닌 억눌리고 억압받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자 했지요. 똑같이 가난한 인력이지만 자신만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은 결국 소인배 삶이 아닌가. 우리는 바보의 신학적인 부분을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길을 스스로 택해서 멋진 바보가 되었습니다. 차정옥 신부, 교회 안에서도 노무현의 죽음을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당장 주일인데 이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시간을 두고 하고 싶었으나 결국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기가 막혀서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자가 죽음을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사제로서 신자들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생명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최고의 권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마저 죽음으로 몰아가는 시대를 통한하며 우리에게 책임이 있기에 아픈 반성을 나눴습니다. 이숙진, 성공에 대해서 시간 강사로 있는 이숙진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좀 송구스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민주노동당 당원이었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재임 시절에도 비판하는 입장에 있었고요. 물론 조중동이나 지식인들의 시각으로 비판하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노 대통령을 문제 삼던 말이 직설적이라는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했다는 기사를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2009년 2월, 3월 기사들에서 공격하는 쪽은 치졸하고 또 당하는 쪽도 보기 싫고 거의 공황상태에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노무현의 죽음의 의미보다는 사람들의 눈물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그 눈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마음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었잖아요. 남대문 화재도 지켜주지 못해서 울었고, 용산 참사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울고 하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모든 국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슬픔이 가득 차 있고 건들면 금방이라도 울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막 비판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180도 다른 반응을 보이시던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하던 사람과 이 슬픔을 공유하는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어떤 계기가 우리의 감정을 자극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의 의미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눠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석 신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좌파와 우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보수 세력이 못 살게 군 건 사실인데, 진보 세력조차도 새만금 사업이나 FTA, 이라크 파병 등을 통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며 등을 돌렸는데, 이제 돌이켜보면 대통령 만들기 위해 표 하나 던져주고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않고 짐을 노무현 전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지게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성과 생활 속에서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자의 노력보다는 자신의 요구만을 내세우려 하지 않았는지 조희연 선생께서 지적한 대로 대중서민 생활 속에서의 뿌리 내리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공회 안에도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서거 이후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는데 공허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교회에 대한 회의가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지 고민을 했습니다. 예배를 간신히 끝내고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성당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바깥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아픔과 진정을 내부적으로 수용하지 못할 때 교회는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성공회를 아주 좋아하고 다시 태어나도 성공회를 다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날처럼 절망스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이재정,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때에 저지른 잘못이라고 얘기도 하고 잘했다고도 하는 것이 언론 선진화였는데 쉽게 말해 정부가 부처에 있는 기자실을 없애는 것이었어요. 정부 각처의 기자들이 모여서 때로는 담합도 하고 때로는 조중동에 휩쓸려가는 상황을 막아보자는 취지였는데 국무회의에서조차 반대하는 분위기였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우리가 못하더라도 다음 사람은 생각해보지 않겠는가. 역사에 남겨놓기 위해서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습니다. 엄청난 도전을 느꼈어요. 임기 말에도 조중동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면 오늘 아침에 어느 기자가 클린턴 국무장관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다시 테러 지원국 명단에 넣을 생각이시 없느냐고 물었을 때 클린턴은 테러 지원국에 속하려면 과정이 있어야 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게 없다. 고하자 다시 한번 기자가 물으니 미국은 루비, 우리도 지켜보고 있다. 고 대답하자 조중동을 포함한 우리 언론은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보도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킨 원칙이 성직자가 버릴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99마리의 양에게 아부하는 겁니까?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김기석 신부,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의미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실, 광주항쟁이 저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여 저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었다고 하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저에게 있어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지를 결단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로당들에게 이 여우야,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성서는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한국 사회는 일제의 잔재인 정경분리의 관습이 굳어져서 교회는 정치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깨져야 합니다. 이런 정경분리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예수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정치와 역사라는 현실 속에서 신학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 때 김제동 씨가 노제에서 했던 기도와 진행 발언이 신학적으로 들렸어요. 추상적이고 종말론적이며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을 모셔드리는 자리입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정말 신학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참 좋은 학교에 와서 교수직을 맡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 두렵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퇴직당하고 그런 역사들을 제가 알고 있고 봐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아침에 결단했어요.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소신껏 행동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명철, 신학대학원 주명철입니다. 신학생 입장에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출근을 하는 지하철에서 소식을 듣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슬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안 하고 나누지도 못했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고만 하시고 예수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정치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청년부 집회에서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처음으로 뽑은 유일한 대통령이었고 그분의 권위주의 타파 등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분노였는데요. 슬퍼하지 말고 미안해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는 말씀을 하셨는데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 어이없는 기독교 장로 대통령의 태도와 행적에 대해 조심스럽지 못한 많은 기독교인들에 대해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직도 슬퍼하고 있지만 고민하는 것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무엇을 하건 노력하며 실천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정진섭, 성공회대 신학과 3학년 학부생 정진섭입니다. 미용사의 아들로 태어나 미용사의 일을 7년 동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학을 하고 싶어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대한교육연대와 KSCF에서 연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 저녁 7시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대한교육연대 학생들과 만남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KSCF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신문을 꺼내 보면서 그때서야 서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귀가 열렸음에도 닫혀있는 것 같고 보고 있음에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생각이다 라는 마지막 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알고 끊임없이 현장 속에서 성찰 속에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정숙, 성공회대 신학전문대학원 박정숙입니다.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누가 하던 다 거기서 거기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많은 인파들이 추모를 하기 위해 거리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왜 나올까 생각을 해보았죠. 누군가의 죽음에 슬퍼하려면 자기와의 연관성이 있어야지만 슬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슬퍼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며 인터넷을 뒤지다 사람 사는 세상을 들어가 보면서 사람이 사는 세상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역주의 타파, 권위주의 타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나는 권위가 없으니 권위주의 타파 안 해도 되고 지역주의도 없으니 어떻게 타파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같이 배고프지 않고 배부르고 억압받고 있으면 같이 풀어가는 것이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통해 작은 일이지만 이것이 미랄이 되고 시간이 지나서 새들 이와서 둥지를 틀듯이 더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형규 목사, 솔직히 말해서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지금도 노무현이 자살했다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천당 못 간다는 식의 설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을 때 군인 중 한 명이 그가 바로 의인이었다 고 외쳤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목사님은 노무현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 물결을 보면서 생각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추모 행렬을 보고 생각을 바꾼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소속해 있는 학교나 교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신념을 가지고 호소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모 행렬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했던 것이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석 신부, 기독교의 존재 이유는 실천의 방향을 정하는 데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쳐도 봄눈이 끝까지 맘껏 푸르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의 솔잎들이라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끝내 이